아, 사람이 없구나.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없지? 와, 형, 신기한데? 어디 앉으면 되지? 어디 앉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김민우 선수야! 우와! 우와! 김민우 선수야! 우와! 김민재, 나폴리 우승훈 률 90% 돌파했대요. 오늘 저기 김민재 선수 경기 있는데 경기나 보러 갈까? 김민재 선수 어릴 때 밥 먹다고 이런 거 없나 영상? 잠깐 꺼줘. 스크린에 그냥 딱 비빔밥 한 그릇 딱. 식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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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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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남부에서 북동부까지 와서 33년을 기다린 나폴리 팬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마라도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단단한 벽을 세우고 있었던 김민재였습니다. 브라인디아스 김민재 다리예요. 왼다리입니다. 지금 마사라 디렉터 말리지 않냐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잠깐만, 점심 드셨어요? 아, 저 먹었구나. 저녁 시간 때문에 네, 저녁 시간 맞춰가지고 네, 왔어요. 지금 되나요? 안 돼요? 식사? 아니, 끝났지만 해줘야 돼. 무슨 큰일로. 야, 일단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여기가 앉을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앉으시겠어요? 여기. 네. 이거 좀. 나 떨리는데? 키 진짜 크시다. 너무 떨리는데 지금? 어떡하지? 너무 아 진짜 너무 팬입니다 진짜. 아, 진짜. 저희도 신기하네요 연예인. 엄청 신기합니다 진짜. 아이고 우리나라의 자랑. 여기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반 시즌 6개월 하고 이제 7개월째. 네. 와. 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온지. 나폴리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 음식을 좀 이제 많이 먹는데 여기는 이제 마트가 없어가지고 그죠?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네, 한인 마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 공수해 오시는구나. 네. 근데 한식당이 처음 그렇다고 없었다고 네, 아예 없었어가지고 네. 이야 이거 참 와 진짜 너무 뭐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우리 메인 메뉴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메인이 뭐였냐면 제육볶음 쌈밥이었거든요. 아, 네,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제육볶음 좋아하세요? 네.
닭강정 아~ 저기 좀 있고 닭강정도 있어요. 닭강정도 어? 해드릴게요. 네, 닭강정. 아, 잡대하고 계시죠. 조금만. 좋죠. 막걸리 복분자 레드 화이트 맥주 막걸리, 막걸리 한번 먹을까요? 네. 형 밴드 막걸리는 형 절대 해. 여기서 먹을 수 없네. 먹을 수 없네. 아 그렇죠. 저는 물만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시즌 네, 시즌 중이라 경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엄청 아쉽네요. 네 따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괜찮습니다. 냄새라도 맡아요. 원래 안 먹으려다가 와 막걸리 그래도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막걸리를 사가고 싶다. 단데 진짜 달아. 약간 이게 뭐가 없나? 약간 요구르트 느낌도 나는데. 아, 아 진짜 그 정도. 아 진짜. 아, 과장 좀 하지 마요. 어 진짜. 텀이 좀 있었으면 맞았을 텐데. 경기 텀이. 난 저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런, TV에서 그런 보는 그런 TV에서 보는 모습이 느껴져. 건강은 좀 하셨나? 할 정신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카페는 가보셨어야 되는데 감브리너스 그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어딘데요? 여기 광장에 있는 감브리너스라고. 오. 나도 안 가. 광장 가봤어야죠. 아니 나 안 가봤어요.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아. 백종원 와이프가 좋아. 이 증이가 좋아해서 거의 백종원 선생님 거울 그냥 한 10년 본 사람 정도로 얘기하니. 근데 실패해도 백종원 선생님이 어 백종원 선생님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러니까. 아 근데 다 우리 어렸을 때 다 한액을 다 그었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전하시대 유리. 유리 숙소에 있잖아. 아. 우리는 그게 낙이었어. 뭐 뮤직뱅크 뭐 엔카운터 타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요일별로 다 있어. 유행 막 유행했던 건 다 봤던 것 같아. 대박. 너무 놀랐어, 그지? 오빠 제일 먼저 발견했어? 나 아니. 존박이 갑자기 소리 질르길래. 아, 나 지금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인생 제육볶음을 해드리지, 내가. 아, 제육볶음을 아예 삼겹살로 해줘도 되겠다. 그렇지? 이야, 맛있겠다. 너 인생 제육볶음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생반. 인생 상추를 지금 내가 거의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 하고 있다 오빠 진짜. 스페셜한 손님들 스페셜하게 모시죠. 식사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아유,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수저! 저희가 영광이죠. 먹어봅시다. 다르다 확실히 맛있다. 아 묵국이 뭐 묵국이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구나 여기서. 아니 사골국 같은데 그냥. 내가 사모님 꼬셨어요. 꼬셨네요. 네. 어. 괜찮아. 네? 아,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 와, 국물이.
와이프분만 하시겠어요? 와이프분이 또 우리 두 분 구독자. 네. 우리 팀원 또. 밥을 할 때마다 뭐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다고 막 맨날 그래요. 원래 인스타로 우리끼리 앉아갖고 인스타로 한번 말 좀 걸어보라고 해서 말 걸었는데 제가 임민선수한테 너무 초대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운동 중이실까 봐 연락을 못하고 거기에 와이프분 그 계정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엄청 제가 막 손에 땀나면서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음식만 걱정하지 말고 마케팅도 걱정해봐. 우리 김민재 선수. 내가 니들한테 이런 것까지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절실함이 제일 좋은데. 유리의 DM 하나면은 뭐 해결되지 않을까. 갑자기 손에 땀나. 그거 제일 좋은 건 아내한테. 아내 그죠. 왜냐면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조회수 얼마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공손하다. 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하시고 싶지. 그럼요. 묵을 수 있죠.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5년 차. 오, 오래되셨구나. 제일 찍으셨구나. 오래되셨구나. 오래된 건 아니지. 내가 10년 됐기 때문에. 아, 제가 올해 10년 차. 아.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 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기념일 다음 날 출국했어요. 여기는 나폴리 아예 한식당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죠. 아마 저 처음 먹어보신 분들이 진짜 더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예 이런 음식들 이번에 계기로 한식당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오 진짜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경기를 1년에 몇 경기나 뛰는 거래요? 지금 제가 반 시즌 정도 했는데 30경기 좀 넘게 뛴 것 같아요. 31경기 네, 정도 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남아있는 경기도 거의 30경기 정도 돼가지고 다치지만 않으면 다. 아, 부상을 조심하셔야죠. 네. 우리 그 월드컵 때도 기도를 제가 진짜? 얼마나 했는데. 월드컵 때 아, 정말. 더 잘했어야 됐네. 어? 아니. 다쳤으면 그냥 쉬어라 제발. 근데 이게 또 월드컵 저번 월드컵 제가 또 다쳤어가지고 못 나갔었는데 이번에 또 나한테 다쳐가지고 아파서 경기에 뛰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건데 다 뛰었어. 진짜 뛰고 싶은 월드컵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또 안 뛰면 이겨가지고 팀이 안 뛰면 이기고 승률이 0%예요. 제가 뛰었을 때 승률이 0%라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해. 내가 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카메라가 팀이죠. 날 쫓아다니니까 자기들도 볼 거 아니야. 그러더니 뭐 어디 뭐 처음엔 재팬 뭐 이러다가 코리아 그러면 킴. 뭔 소리가 나 맥인데. 그 정도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저 인기는. questa squadra è tutto, non è solo calcio ma è tutto. È... Questo non è calcio, è un'altra storia. Maradona가
그리고 성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킴으로 통일을 해서. 와 정말. 그리고 너무 그 좋아하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아, 잘 드셨죠? 잘 드시고 계시죠? 뱃지는 못 해요. 뱃지는 못 해요. 처음부터 김민재 선수가 홍보하고 뭐 이랬으면은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떳떳해요. 오늘 딱 장사 됐지? 그렇죠. 그럼요. 대박 내고. 일단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인 한번 해주시고 기념 촬영 한번 딱. 딱 들어오는 손님한테만 아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정도. 이제 제육 드시는 거 다 찍었으니까 내일 영상. 아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다 부상 중이신 감독님.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네, 네. 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오늘. 아이고, 잘 먹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조심히 있다가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계를 이렇게 해야지. 아, 대박 사건. 냄새 맡아. 좋았어. 야, 빨리 내일 장사 준비해야 돼. 네? 장사 준비해야지.